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하기 전에 먼저 상세 사진 찍어주시고 동선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각자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는 먼지가 너무 많이 묻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석췌장, 그게 몇십만 원의 고가의 물건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움직일 때 조심조심 하나하나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많은 물건들이 있었던 게 이동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이렇게 현장에서 쓰고 있던 좋은 공간에 그냥 단순히 물품 제공인 거는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모든 지류를 모아서 고객님들이 여기 안에까지 입고를 하고 기다리시는 장인의 분이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간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기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그 화지대를 저희가 잘 분리를 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공간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화지가 나와 있고 저 큰 틀만 옮겨지면 길이 터져서 빠르게 공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붓을 전체적인 붓존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니 지금 보시면 오래된 장이라 이동구에 변형이 있을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어서 분장에 맞게끔 하단 장을 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 구입이 아니고 제가 기존에 비우려고 했던 책장을 눕히고 그 수평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선반장에 맞는 하단장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삼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공간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경 대표님의 유튜브를 먼저 봤었거든요. 아, 이런 컨설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 신청하게 되었어요. 가족분들에게 동의를 얻을 때 좀 힘드시지 않나요?
아, 처음엔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제가 그 전에 봤던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동생한테 동의를 얻게 되었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의 첫 공간 이미지가 어떠셨어요? 이게 될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 이게 되네?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뻤어요. 놀랍고. 컨설팅을 저희가 진행할 때 고객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뭐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어요? 너무 오래 서 있어서 힘드시다던가?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제 자리 주셔가지고 좀 편했고, 자리 잡는 거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잘 잡아주셨고 그랬어요. 컨설팅 하면서 가장 좋았던 어떤 포인트가? 하선지가 안으로 들어가고, 물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장소가 넓어지고, 환해지고, 손님들도 깨끗해 보인다고,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소감 같은 걸 한마디씩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정리가 되고 보니까는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옮기기는 너무 힘든 과정인데, 오셔가지고 배치 같은 걸 잡아주시고 이러니까 또 너무 편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저희도 이제 이쪽에 공사를 하면서 처음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공간을 살려주시고 활용을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죠.